충청총독부에서 대대적으로 그 호랑이를 사냥을 했죠. 조선 민족을 상징한 호랑이의 말살. 의도적으로 호랑이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예, 국어 교과서에 수록돼. 정확한 명칭은 시베리아 호랑이 아니면 아무르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반도에서 살았던 그 개체와 저기 지금 러시아 아무르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호랑이와 같은 종입니다. 네. 이 연구실 분위기가 좀 독특하네요. 아,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호랑이 표범 인형을 하나씩 사 모은 게 뭐 좋겠네요.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 아무르 호랑이의 염기 서열하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호랑이 똥으로 뭘 넣는 건가요? 호랑이 똥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도 그 흔적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한의 호랑이가 명확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조선총독부에서 해수구제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이제 해로운 동물들을 사냥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141마리 정도를 이제 호랑이를 포획했다고 합니다. 의도적 사냥이라고 봐야죠. 야마모토라고 하는 이제 그 일본의 그 대자본가가 있어요. 제국주의의 어떤 그 기치, 예. 일본 제국주의 기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 조선에 와서 한 달 동안 약간 사냥을 했죠. 호랑이 사냥을. 임진왜란 당시에도 보면 도요토미가 몇몇 그 장수들한테 명령서를 내려요. 그 문서에 보면 뭐 잡아와라. 실제로는 일본인들이 그 호랑이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어떤 그 욕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더 계속 있었던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 동화집이라고 하는 책자를 1924년에 발간합니다. 다 부정적인 이제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뭐 은혜를 입었는데
배신을 하고 토끼한테 속아넘어간 아주 바보스러운 뭐 동물. 이 호랑이를 숭상하는 이 조선인의 기계를 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호랑이를 부정적으로 형상화 했던 것입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예.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예. 구해줘요. 예. 자신을 잡아먹지 않겠다는 이제 약조를 하고 네.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막상 함정에서 꺼내주니까 그냥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아. 약속을 어기고서는 이제 그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끼의 재판이라고도 그걸 얘기하는데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예, 국어 교과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보존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야생에서 복원이 안 되면은 하다못해 그 사육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식지 외 보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점기 때 그 훼손됐던 긍정적 이미지들을 다시 되살리고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었는가 이런 것을 좀 더 얘기하는 때가 왔으면 해요. 올해 호랑이 해를 맞아서.